오늘 59번째 현충일을 맞아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념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충원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호국 영령이 잠든 제주시 충원묘지.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할아버지 묘소에 정성껏 술잔을 올립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지만 곳곳에 부상을 입어 한평생 병마와 싸우다 숨진 남편 생각에 백발의 할머니는 목이 메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같이 따라갈 마음이.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손자는 군입대를 앞둔 아들과 함께 그 숭고한 뜻을 기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아들이 지금 원래 군대 갑니다. 그래서 저 무사히 잘 다녀오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저 숭고한 이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충원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비롯한 도내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꽃을 바치고 향을 피워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국립묘지가 개원하게 되면 이제까지 충원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던 참전 유공자까지 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념식은 서귀포와 한림, 조천 등에서도 거행됐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의 고귀한 넋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